자, 민성이 색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죠? 그것은 노랗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죠? It is 알참작자? 아, yellow. 맞지? 뭐라고요? It is yellow. It is yellow라고 yellow 한번 써볼까요? YELLOW. 오케이. 그래서 yellow의 뜻은? 노랑. 오케이.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이름시다. 이름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름시 말고 다른 시일 수도 있는데요. 이름시 말고 다른 시 어떤?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Yellow flower. yellow flower. 무슨 뜻이에요? 노란 꽃. 오케이. yellow flower라는 표현에서 yellow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 꽃? 노란 꽃. 오케이. 어떤 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가. 자, 그럼 yellow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노란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옐로우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까요? 색깔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색깔이니? 라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겠다? What color is it? 오! 오, 훌륭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슨 색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무슨 색이니? 라는 뜻이고, 그럼 What color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깔? 오케이, 그럼 What의 뜻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What은 What은 일단 무슨 뜻이 두 가지 뜻이 일단 두 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무엇도 있고. 그렇지. 무엇이라는 뜻도 있고, 또. 또 무슨 뜻인지. What color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색, 아, 무슨.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what color 할때 what은 무슨 뜻이에요? What color 할 때, what은 무슨, 무슨, 어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떤 색이니? what color What color is it? is it? 그것은 노란색이에요. It is yellow. It is yellow.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그것은 파란색이다. It is blue. It is blue. 한번 써볼까요? BLUE. 블루의 뜻은 파란. 파란. 무슨 시예요? 이름씨하고 어떤 시요? 그렇죠. 그러면 블루는 파란이니까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무슨 색깔이니? 색이 영어로 뭐예요? What color? What color?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오케이. 누가다만 읽어보세요. 누가? It 그것은 다? 파란색이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be동사죠.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 It is. 묻는 말. Is it? 오케이. 블루는 블루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lor? What color? 그래서 블루라는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color 하고 it is를 묻는 느낌인 is it?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이것은 분홍색이에요. It is pink. It's pink. 한번 써볼까요? P-I-N-G. R-K-K. 어우, 잠깐 큰일 뻔했어. 그래서 색깔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했더니 대답이 It's brown. It brown이에요? It is brown. Brown 써볼까요? B-R-O-W-N. 그것은 주황색이에요. It is orange. Orange 한번 써볼까요? O-R. E. N. G. 오케이, 틀렸고요. 아, 그것은 회색이에요. It is gray. Gray 한번 써볼까요? G-R-E-Y.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It is gray. 자, 이거는 보라색이에요. It is purple. Purple 한번 써볼까요? P-U-R-P-L-E. 여기에 어디 갔어? 만약에 흰색이면 It is white. It is white? White. It is white. White. White 한번 써볼까요? W-H-I-T-E. 오케이, 자 이제 쓰기 시험 칠 건데 뭐 좀 공부 좀 더 하고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죠? 일단은 그레이도 일단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공부하고 오렌지 공부가 더 쉽다죠? 네. 오케이, 잘 공부하고 시험 치세요. 네. 고맙습니다.